아, 이번에 내가 새로운 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숨은 그림 참기 아시죠? 숨은 그림 참기. 아닌데? 숨은 그림 참기 무슨? 야, 숨은 그림을 왜 참아?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못 참지. 야,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카네자카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나왔는데 재밌더라고. 나도 옛날 추억 나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숨은 길이 찾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네자카에서 시작합니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이거는 트레이서 같은 걸로 하는 게 좋아. 오프닝도 있어, 이거 심지어. 어서오세요, 무리뉴! 그만큼 어서온다는 뜻이지. 자, 이제 그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찾으면 내가 저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재 목표는 오른쪽 키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카네자카 몰이니까 이런 뭔가 몰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거. 이거 제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상호잡기 키를 누르면 F를 누르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화분을 찾으면 돼요. 이 화분을 보아하니 여기겠죠. 딱 봐도 밖에 이렇게 배경 똑같고. 자, 여기입니다. 자, 이제 저도 여기서부터는 몰라요. 오, 가방 두 개. 오, 귀여워. 마치 나처럼. 저기 일단은 보아하니 시내에 있는 것 같고, 어디 전시대에 있는 걸로 보아서 뭐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밝은 곳이니까 이 실내를 잘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엽다 이거. 근데 가방, 야, 근데 오버워치 이런 게 있었냐?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 참고로 아무데나 F 누르면은 한번 쓰러집니다. 못 찾았다는 그 좌절감에 충격에 빠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락실 가서 숨은 그림 찾기 할때 함부로 고르면 여러분들도 쓰러질 거니까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맵은. 이것도 약간 뭔가 오버워치 숨바꼭질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찾아다니는 술래 없는 숨바꼭질. 아니죠, 숨는 사람 없는 숨바꼭질. 뭔가 카네자카 몰에 있지 않을까, 아까 내가 갔던 곳? 왜냐면은 여기가 뭐 판매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을까? 아, 여깄네. 아, 귀여워라. 야, 이런 것도 있었어? 다음은 파치마리 찾는 건데 얘가 좀 어렵다. 파치마리, 이게 아까 분홍색 빛을 뽐내고 있는 거 봐서는 이거 뭔가 간판 같은 느낌. 좀, 잠깐, 이거 아닐까? 아, 그러네, 이거네. 캣카페. 아, 이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캣카페라고 카네자카에 고양이 카페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는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이 카페를 제가.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반대편인가, 반대편? 여기 이건가 보다. 오케이. 다음은 이거? 아,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아. 내가 이래보다 카네자카 오버워치 대회 나가서 꼴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네자카 맵 같은 거 좀 잘 하거든요. 여기는 딱 봐도 여기인 것 같아. 그치? 아,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여기죠. 다음은 뭐야 이거? 이거 라면 아니야? 이거 라면? 저 나루토 아니야, 나루토? 여기서 나루토란 무엇이냐면은 저 라면에 있는 저거를 뜻하는 겁니다, 나루토가. 아, 재원님 정말 쓸데없는 지식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다 먹은 거고. 이건가? 아, 이거 그림인 것 같은데? 간판인 것 같다. 이건가 보다. 야, 누가 나 둠피 숨겨... 나 숨겨놔야겠다. 뭐야 이거, 빅헤드 아니야? 뭐야, 빅헤드잖아. 빅헤드가 여기 있어. 일단 이거 가려놓자. 가려놓자. 빙빙 돌아가는 거 저거. 저기 있다, 빅헤드. 냥. 아, 찾았고요. 다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어딘지 알겠다. 아, 위스키. 여기겠죠, 딱 봐도.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 여기는 확실한데. 아, 있다. 버그타토? 버그타토는 뭐야? 뭔가 위치가 카네자카 몰 근처인 것 같은데. 이거다. 아니네? 이거 일단은 같은 그림이긴 한데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해. 좀 휘었어 얘는. 아, 어디지? 좀 휘었어. 아, 이거다. 야하. 아, 시프트룸 될 수 있구나. 일단은 이 문. 이 문 어디 있는 거지? 사랑하냐, 알린. 아, 너무 뻔한 드립이었다. 재원아, 분발하자. 뭔가 이런 문인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건가 보다. 이거 아니고, 일단 이거 아니야. 좀 배경이 달라. 오! 둠피! 아, 둠피 여기냐? 아, 오케이. 둠피 때문에 살았다, 이거. 땡큐, 둠피. 뭐야, 이거? 스케이보드 금지? 일단 저 위에 스마트! 스마트가 위에 있다는 거는? 위에를 한번 봐보자. 저 스마트가 보이는 위치에 있는? 저거다! 저 건물이다, 저 건물! 그러면은 이 건물이 오른쪽으로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건가? 아니야, 살짝.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위치는 되게 비슷한데? 얘네들도 지금 똑같은 문제 해결 중이야. 얘네들도 지금 헷갈려, 어딘지. 일단 여기 앞에 보면은 뭔가 있어. 뭔가 뭐 보관하는 저 뭐냐, 길거리 볼 수 있는 게 있어. 소유자가 지나갔어. 잠깐, 너 소유자야! 너 거기 지나갔다.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거네. 야, 저 뒤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 저 무슨 퀄리티야? 이건 여우네. 여우를 한번 찾아볼까? 여우는 바깥쪽에 있고, 제가 오른쪽 위에 보면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기가 나오는 곳 근처에 있을 거야. 뭐 사우나 같은 곳인가 보지, 거기가. 어디 보자. 이거다, 정답. 뭐야, 지나가다 발견했네. 게이드. 뭐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힌트는 어디 실? 아! 이거 오락실이다, 오락실. 늦게 봤어, 오락실이야.
아닌가? 오락실 아닌데? 뭔가 저기 왼쪽에 보면 주차장 차고지 같은 문이 있어. 그리고 좀 어두워. 뭔가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저런 차고지 같은 문이 없어요. 어딜까? 여기. 와, 여긴 진짜 모르겠는데? 아, 어딜까? 아, 여러분들 잠깐 훈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까 여러분들? 카네 잠깐. 야, 그거 나도 알아, 임마! 아, 물어보자. 근데 15번째 어디임? 그 어두운 곳에 초록색 괴물 스프레이. 따라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차고지 같은 문의 정체. 어? 잠깐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뒤에는 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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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잖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야. 이 총에 있는 게 이 스프레이. 그럼 여긴데? 내 위에야. 아! 아, 나 저기 문인 줄 알았네. 이거는 이거인 것 같죠? 오케이, 바로 맞췄고. 여긴 뭘까? 뭔가 잡아 당기는 게 있는데? 뭔가 쓰레기 창고 같기도 하고, 뭐 앉을 수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자, 한번 돌아다녀보자. 뭔가 방석이 있어. 방석이 있다는 거는? 어딜까? 어? 아, 이거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도자기 만드는 거야, 이게? 나 도자기 만들어 본적 있는데. 근데 도자기 만들 때 수많은 여성 학생들이 아, 난 재원이랑 같이 하고 싶어 이랬는데. 참고로 그 재원이는 그 제 재원이 아니라 여자애 중에 이름 재원이가 있었어요.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 수봉이가 쓰레기니까 수봉이 집인가? 뭔가 구멍 뻥뻥 뚫려 있어. 구멍이 뻥뻥. 힌트는 그거밖에 없다. 구멍 뻥뻥 쓰레기. 아, 찾았다. 구멍 뻥뻥 쓰레기. 아, 여기 오른쪽이구나. 아,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어딘지 알아. 바로 여기지. 오케이, 찾았고요. 어, 이것도 알 것 같아. 아까 그 송아나 신발. 오케이. 여기는 잠깐만. 지하철 소리 들려. 지하철 소리. 지하철이 어딨지? 여기다. 어? 여기 아닌가? 어? 이봐요. 나잖아요. 오케이, 됐고. 야, 진짜 너무하다. 이 가로등은 뭐냐. 그래도 가로등이니까 높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이 바깥쪽을 뒤져보면 될 것 같아. 문과 문 사이. 아, 힌트가 저거밖에 없네. 문과 문 사이에 있는 가로등. 어? 이건가? 오케이. 이거는 딱 봐도 클럽이죠. 아닌가? 아, 이거다. 오케이, 다음은? 이야, 어디 실내인 것 같아. 실내에 있는 공부하는 공간. 조금 어두워. 그렇게 밝진 않아. 뭔가 느낌이 있어. 마치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 다 해놓는 애. 그렇지만 막상 공부는 안 하고 내일 해야지 하는 애. 그런 느낌. 어, 여기다. 그래, 여기야. 환풍구.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히오스 아니고 이거 이거 하면 뭐 어떡해. 힌트가 없다. 이거는 진짜 환풍구 하나밖에 없다. 바뀐 건 확실해. 밥 뭔가. 어? 어, 우연히 찾았어. 우연히. 어, 쓰레기 빗자루. 창고 같은 곳에 있겠네. 여기 이건 찾기 쉽겠다. 건물만 잘 들어가면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와, 봐도 보입니다. 보여요. 아,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안녕하세요, 트리사예요. 뿅. 다음은, 아, 고양이 카페. 고양이 카페. 고양이 카페다. 저기는 딱 봐도. 어, 뭔가 내가 코난이 되는 느낌인데. 방탈출하는 느낌이다. 따단 따단. 어라, 아까 여기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러고 가는 거, 공포게임 흔한 플래그. 잡히기 전에 뭔가 일이 있어서 술래가 다시 뒤돌아감.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햇볕이 들어. 약간 오른쪽에 햇볕이 들어. 그래, 이런 지금 햇볕이 들잖아 여기가. 그럼 이쯤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해가 설마 저 뒤쪽은 아니겠지? 오, 찾았어 찾았어. 저거다. 그런데 내 예상이 맞았어. 저게 왜냐면은 딱 봐도 햇볕이 들고 기어장이고 뒤 나무가 있는 거. 아, 이거 날 수 있네. 이렇게 느낌이 왔었어. 이 햇볕이 힌트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치마리. 저거는 뭐 전관등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상으로 하는 거지, 예상. 내 수목금지 짬밥이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아, 이거 뭔가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오락실인가? 아니야, 오락실은 없어. 아, 이거 확대한 거구나. 근데 어디냐? 이 넓고 넓은 중에서 어디냐? 어딘가 한 번쯤 되지 않을까? 잠깐, 스프레이 뿌리면 알 수 있겠구나. 아, 여기다! 오케이, 나이스 게이드. 그 다음은, 어,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신규 영웅, 어, 의혹이라고 사람들 많이 의심했었잖아. 근데 어디였더라?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가?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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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저거다, 저거다. 뿅! 나이스. 검 두 개. 아, 검 두 개 알지. 검도 아시는구나. 여기다. 어, 잠깐만, 나 보였는데 방금. 어, 이거 나 아니야? 김재원 진아! 뒤 있었나 보네. 여기네. 어, 이거 알지? 이거 난가? 으악! 맞잖아. 으악! 으악! 맞잖아. 왜 안 되냐고. 됐다. 야호!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카네자키의 숨은 그림 참기 해봤는데요. 이건 못 참죠 여러분들. 제가 코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바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코드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KJ0QM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